날씨가 추워지면 배추가 달아진다 그러잖아요.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당분을 배추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파가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배추가 미처 그럴 틈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해 예방을 위해서 타주는 액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김장배추밭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 이틀 동안 연속 동해 한파가 왔었죠. 예, 저희 지역은 추운 지역이라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연 이틀을 영하 3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니까 피해가 많습니다. 예. 예, 총각무, 알타리무는 이파리가 피해가 심하네요. 이렇게 얼어가지고 데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보시는 것처럼 콩잎은 완전히 전멸입니다. 예. 서리태 콩인데요. 콩잎이 완전히 다 말라져 버렸네요. 이틀 사이에 완전히 말라져 버렸습니다. 저희 집 진돌이 별이 물그릇이 꽁꽁 얼었고요. 배추잎도 얼어가지고 동해가 심합니다. 예, 물론 속잎은 괜찮겠지만은 이 겉에 좋았던 잎들이 동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배추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벌레들도 동해에 다 얼어 죽었네요. 저희 마을 다른 분들 밭에는 배추가 어떤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번 한파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러 왔는데요. 아이고, 말이 아니네요. 배추가 한파에 피해가 큽니다. 예,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이틀 동안 계속 거의 영도에 가깝게 내려가나 봐요. 예, 그래서 동해로 인한 배추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치료하고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동해 방지를 위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뿌려줄 겁니다. 예, 제가 김장배추에 동해를 100% 치료는 안 되지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해 예방을 위해서 타주는 액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조합해서 줄 건데요. 전체적인 희석 비율은 800백으로 희석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합쳐서 800백이 되는 거죠. 예, 희석 농도가요. 예, 그 중에서 아미노산, 이거 생선 아미노산이고요. 이건 성장용 액비, 천일염, 간수, 이건 뭐냐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예, 처음 설명드리는 건데요. 예, 동해 방지를 위해서 포도당을 줄 거고요. 예, 그 다음 칼슘 붕소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에, 이것 전체를 해서 800배인데, 이것의 비율은 이 포도당이 50%, 예, 그 다음 생선 아미노산 30%, 그리고 나머지 20% 가지고 이 성장용 액비, 천일염, 그리고 칼슘 붕소제, 이걸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구성비를 만들어서 배추에 연면시비를 해줄 겁니다. 예, 포도당 넣고요. 포도당을 넣는 이유는, 예, 모든 작물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 작물 내에서의 당의 비율을 높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위에 견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파가 너무 갑자기 와버렸죠. 작물들이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한파가 와버렸죠. 그래서 이 작물들이 잎에서 만드는 포도당, 당을 공급을 좀 해주는 거죠. 날씨가 추워지면 배추가 달아진다 그러잖아요. 예, 단맛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당분을 배추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파가 예고도 없이 정말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배추가 미처 그럴 틈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을 섞어서 주고 있고요.
김장 배추 수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동해 관리 잘 하시고 마지막 막바지 관리 잘 하셔서 맛있는 김장 배추 수확하시기 바랍니다.